자, 그 IP 라우팅이라고 하는 내용 나갈 건데요. 자, 이 IP 라우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 패켓의 목적지 IP 주소를 그 라우팅 테이블을 검색해서 인터페이스로 전송 처리하는 과정을 그 IP 라우팅이다라고 하거든요. 자, 지금 여러분들 아론아웃에서 라우팅 테이블을 보시면 그좀 전에 아론알트R3에서 립이라고 하는 그 라우팅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라우팅 업데이트라고 하는 걸 했어요. 네. 그래서 1번 라우트에서 라우팅 테이블을 보시면 이렇게 립이라고 하는 경로가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 아론아웃에서 핑을 출발지를 10.1로 해서 목적지를 30.1로 해서 핑을 보내면 응답이 잘 오죠. 자,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요. 현재 1번 라우트에서 자, 목적지가 30.1이면 이 라우팅 테이블의 경로가 보장이 되죠. 네. 그 넥스트홉은 12.2가 되고요. 이 패킷을 역 인터페이스로 내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동작을 바로 IP 라우팅이다라고 합니다. IP 라우팅. 자, 그 IP 라우팅을 하려면 라우팅 테이블의 경로가 있어야 되겠죠. 경로. 자, 그 이러한 경로를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크게 정적 경로랑 그 다음에 동적 경로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립은 동적 경로입니다. 동적 경로인데, 정적 경로는 저희가 다 해봤잖아요. 제가 예전에 다 해봤는데, 이 IP 라우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 요소가 이제 필요하답니다. 바로 경로 학습, 경로 선출, 그다음 경로 관리라고 하는 이세 가지 내용이 필요한데, 얘네들이 크게 정적과 동적으로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정적 경로 학습은 경로를 누가 다 학습을 하셔야 되냐면은 그 관리자 또는 담당자가 목적지 네트워크 정보, 그다음 넥스트 홉 IP 정보를 파악해서 경로를 직접 설정하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서 아론아웃에서 여기 목적지 30번에 대한 경로를 정적으로 만약에 설정하겠다 합니다. 그럼 담당자가 여기 목적지 네트워크 이름이랑 그 다음에 넥스트 홉 IP 그러니까 이런 거를 파악하고 나서 파악한 다음에 아론아웃에서 IP 라우트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해서요. 자, 목적지 네트워크 이름과 마스크 그 다음에 그 넥스트 홉 IP 그러니까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되죠. 근데 이게 아론아우터만 있으면 안 되고요. 누구도 있어야 되냐면은 2번 아우터도 1로 가는 경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넥스트홉이 어디냐면은 이번에는 여기 23.3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알트라우트에서 IP 라우트 자 목적지가 30번 네트워크이면 넥스트홉은 23.3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직접 설정하는 방식이 바로 정적 경로다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이 정적 경로는 담당자 관리자가 목적지 네트워크 정보랑 그다음 넥스트 홉 IP 정보를 직접 파악해서 경로를 수동으로 설정 및 학습하는 방식이라면 자 동적 경로는 뭐냐면요. 3번 라우터가 자기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 정보를 옆에 R2한테 알려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알려주냐면은 여기 30번 네트워크 가려면 여기 30번 네트워크 가려면 넥스트홉이 23.3번이고 그다음 매트릭 얼마가 걸린다 이렇게 비용을 알려주게 돼요. 그 R2는 받아서 또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또 R1한테 또 알려줍니다. 자 여기 30번 네트워크 가려면 넥스트홉이 12점이고 그다음 저희까지 가기 위한 비용은 얼마다 그래서 매트릭이 얼마다라고 알려주게 되거든요. 그 아론아우터는 자기가 이 30번 네트워크에 대한 경로를 직접 학습할 필요 없이 자기가 자신과 연결된 2번 라우터가 제공해준 정보를 받아서 라우팅 테이블에 등록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아론아우터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 정보를 또 얘한테 알려줘야 되고 또 R2가 받으면 또 얘한테 알려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동작을 뭐라고 하냐면은 라우팅 업데이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우팅할 수 있는 정보를 서로 교환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써야 되냐면은
라우팅을 할수 있는 정보를 전송하는 도구를 써야 돼요. 그래서 그 도구를 라우팅 프로토콜이다라고 합니다. 라우팅 프로토콜. 그래서 라우팅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라우터와 라우터 간에 그 네트워크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경로를 학습하게 돼요. 동적 경로는. 그래서 이러한 동작을 짧게 라우팅 업데이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웃나우트에서 그 라우팅 테이블을 보시면 이거 20번, 23번, 30번 네트워크는 아웃나우트에서 정적으로 학습한 게 아니라 자기 그 아론하고 연결된 옆에 R2 있죠? 2번 라우터가 다 제공해 준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때 사용된 라우팅 프로토콜은 바로 그 리비라고 하는 그 라우팅 프로토콜을 이용한 거고요. 그러니까 동적 경로 이용하면은 일단 편한 것 같아요? 불편한 것 같아요? 네, 편하다라는 얘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동적 경로는 남의 거 세팅하는 게 아니라 자기 거 세팅해서 옆에 라우터한테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 것만 잘 신경 써서 설정하시면은 서로 맞교환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경로 선출도요. 자, 정적 경로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가 대역폭, 네? 밴드위드스, 그 다음 라우터 개수.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파악해서 직접 선출을 해야 되겠죠. 어디가 더 최적 경로인지 이런 걸 판단해서 관리자 담당자가 직접 다 선출을 해야 되는 반면에 동적 경로는 그 라우팅 업데이트할 때 매트릭이라고 하는 비용이 포함이 돼요. 매트릭. 그럼 업데이트 받았을 때이 매트릭 값을 확인해서 매트릭 값을 낮은 쪽을 최적 경로로 자동으로 선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로 선출도 담당자가 관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 관여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경로 관리. 자, 만약에 네트워크가 삭제되거나 수정됐거나 추가가 됐다. 그럼 동적 경로는 그거 다 누가 해줘야 됩니까? 관리자 또는 담당자가 다 해줘야 돼요. 만약에 여기 삭제되면은, RONR2에서 정적 경로 앞에다 노해서 삭제를 해야 되지. 만약에 여기 IP 네트워크가 변경되면은, R1이나 R2에 기존에 설정된 정적 경로는 삭제하고 새로 변경된 네트워크로 추가를 다시 하셔야 되겠죠. 네. 만약에 네트워크가 만약에 추가가 됐답니다. 그럼 1번 라우터랑 2번 라우터에서 또 정적 경로를 추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동적 경로 같은 경우는 여기가 만약 삭제가 되거나 또는 변경되거나 또는 R3 네트워크 추가가 되면은 R3가 알려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R2가 받아서 아론한테도 알려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동쪽 경로를 이용하기 동쪽 경로를 이용하게 되면은 관리하는 부분도 라우팅 프로토콜 동작 특징에 따라서 자동으로 경로가 삭제되거나 또는 수정이 되거나 갱신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IP 라우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경로 학습, 경로 선출, 경로 관리라고 하는 이세 가지 요소가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이때 정적과 동적으로 나눠지게 되고, 실제 망을 만들 때는 동적을 주로 이용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동적을 주로 이용하시고, 중간중간 필요한 것들은 정적 경로로 세팅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동적 경로 왜 쓰느냐, 라우팅 프로토콜 왜 쓰느냐라고 물어본다면, 편하니까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편하니까. 자, 그래서 이 동적 경로라고 하는 걸 사용하려면요, 어떤 걸 써야 되냐면은 바로 라우팅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셔야 되거든요. 라우팅 프로토콜. 그래서 저희가 이 라우팅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이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는데, 자, 라우팅 프로토콜이 일단은 그 7가지가 있답니다. 그립 버전 1, 그 다음 IZERP, 립 버전 2, ERZERP, OSPF, ISIS, BGP 버전 4. 이렇게 이제 7가지가 있는데, 일단 얘네 두 개는 사용 권장을 안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망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 5개들은, 현재 사용이 되고 있어요. 아시겠죠? 네,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 일단 OSPF, 그 다음에 BGP 버전 4. 이두 개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중요하다는 얘기죠. 망을 만들 때. 자, 그래서 일단 라우팅 프로토콜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이 여러 개가 있는 이유는 개발된 연도도 다르고, 개발된 개발진 회사, 뭐 기관도 다르기 때문에 좀 여러 개가 있는 겁니다.
이 라우팅 프로토콜을 개발했을 때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공통점. 그래서 그거를 제가 네 가지로 분리를 해서 그좀 정리를 해봤는데, 먼저 첫 번째, 라우팅 업데이트 및 관리 방식에 따라서 디스턴스 벡터랑 링크 스테이트라고 하는 애가 있대요. 물론 BGP는 패스 벡터라고 하는데, 패스 벡터는 나중에 BGP 내용 나갈 때 그때 알아보도록 하고, 일단은 디스턴스 벡터랑 링크 스테이트 차이점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립이랑 IZERP, ERZERP 얘네들은 디스턴스 벡터라고 하는 애들이고요. 그다음 OSPF랑 IS, IS 얘네 두 개만 링크 스테이트라고 하는 애들인데, 자, 차이점이 뭐냐면은, 자, 만약 디스턴스 벡터랍니다. 만약 립이라고 하죠. 립. 자, 그럼 얘네들은 라우팅 업데이트 할 때요, 어떤 정보를 알려주냐면은, 자, 3번 라우터가 여기 30번 네트워크를 라우팅 업데이트를 하겠대요. 자, 그러면 어떠한 정보가 이제 업데이트가 되냐면은, 일단 이 목적지 네트워크 이름이랑, 그다음에 넥스트 홉 IP 정보랑, 매트릭 정보가 업데이트가 돼요. 그럼 R2가 받아서, 야, 얘한테 라우팅 업데이트 할 때, 자, 여기 목적지 네트워크 이름이랑, 그 다음에 넥스트 홉 IP랑, 매트릭 정보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럼 결국에 아웃라우터가 이 정보를 받으면, 여기 30번 네트워크에 정확하게 3번 라우터에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겠죠? 그러니까 어디까지만 알고 있냐면은, 30번 네트워크 가려면, 넥스트홉이 12점이고, 얼마가 걸리는구나. 그것만 알고 있지, 30번 네트워크에 정확하게 3번 라우터에 있는 거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2번 라우터랍니다. 자, 2번 라우터도 30번 네트워크에 정확하게 3번 라우터에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겠죠? 네? 얘도 뭐만 알고 있냐면은, 30번 네트워크 가려면 넥스트홉이 23.3이고, 매트릭은 얼마다. 그러니까 이걸만 알고 있지, 30번 네트워크에 정확하게 3번 라우터 있다, 이런 거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알려준 적이 없으니까, 3번 라우터에서. 자, 그럼 여기 현재 저희가 립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립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 확인 중에는, show IP립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여기 보니까 30번 네트워크 가려면 넥스트홉이 12점이고, 여기 인터페이스로 라우팅해서 나가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것만 나와 있지, 30번 네트워크이 3번 라우터에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건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건 없다는 얘기야. 근데 어차피 라우팅 테이블에 경로가 등록이 되어 있다면, 패킷 전송하는 데는 전혀 문제되지 않거든요, 라우팅 하는 데는. 근데 이제 30번 네트워크에 정확하게 몇번 라우터에 있다, 이런 건 모른다는 얘기야. 같은 디스턴스 벡터로는 ERZRP가 있거든요. 제가 ERZRP도 한번 설정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기존에 설정된 립은 지우고 ERZRP로 변경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같은 디스턴스 벡터인 ERZRP로 지금 변경을 했거든요. 그럼 ERZRP라고 하는 라우팅 프로토콜로 라우팅 업데이트할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라우팅 업데이트할 때 이런 정보만 포함이 돼요. 목적지 네트워크 정보랑 넥스트홉 IP랑 그다음 매트릭 정보 있죠. 그러니까 이것만 포함이 되거든요. 자, 그 아웃라우터에서 라우팅 테이블 보면은, 자, 30번 네트워크에 대한 경로가 ERZRP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코드가 뒤면은 위에 보니까 ERZRP다라고 나와 있죠. ERZRP. 자, ERZRP랑 관련된 자세한 정보 확인 중에는 그 토폴로지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show IP ERZRP 토폴로지에서 열었는데, 자, 여기서 보니까요, 자, 30번 네트워크는 넥스트홉이 12점이고, 라우팅에서 여기 인터페이스로 나가면 돼. 그러니까 이런 것만 나와 있지, 30번 네트워크이 뭐 3번 라우터에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라우팅 테이블에 경로만 등록이 되어 있다면,
라우팅에서 패킷 전송하는 데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링크 스테이트. 자, 링크 스테이트는 OSPF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요. OSPF. 자, 일단 제가 OSPF를 일단 먼저 변경을 좀 할게요. 자, 그 링크 스테이트라고 하는 OSPF는 라우팅 업데이트 할때 어떤 정보가 포함이 되냐면요. 자, 먼저 그림으로 보시면 자, 3번 라우터가 여기 로컬 네트워크 30번 네트워크를 그 링크 스테이트인 OSPF 라우팅 업데이트 하겠대요. 자, 그러면 이제 2번한테 라우팅 업데이트 할때 포함되는 정보는 뭐가 되냐면은 일단 여기 목적지 네트워크 정보랑 그다음 넥스트 홉 IP랑 그 다음에 매트릭 정보가 포함이 됩니다. 자,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 30번 네트워크는 3번 라우터에 있는 겁니다. 자, 요게 추가가 돼서 업데이트가 돼요. 그럼 R2가 얘한테 업데이트할 때는 또 어떻게 업데이트하느냐. 여기 30번 네트워크 가려면 넥스트 홉이 12점이고 매트릭은 얼만데 저 30번 네트워크는 3번 라우터에 있는 네트워크이고, 3번 라우터는 나랑 연결된 라우터야. 이런 게 포함돼서 업데이트가 돼요. 그럼 아론이 이 정보를 받으면 저 30번 네트워크가 정확하게 몇번 라우터에 있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알겠죠? 예. 30번 네트워크는 3번 라우터에 있고, 그다음 3번 라우터는 2번 라우터로 연결되어 있고, 그 2번 라우터는 지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아론에서 정보 확인을 열어보면은 30번 네트워크는 3번 라우터에 있는 네트워크이며 3번 라우터는 2번과 연결되어 있고 2번은 1번 나랑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앞으로 내가 30번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보내면 이렇게 가겠구나를 여기서 다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라우팅 테이블 보면은 OSPF 경로는 이렇게 O라고 떠요. 네, O라고 뜨는데 자, OSPF랑 관련된 자세한 정보 확인 중에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지금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보면은 이 라우터 링크 스테이트라고 하는 그 테이블 하나 나오는데 이걸 자세하게 열어보면은 자, 봐보세요 여기. 자, 30번 네트워크는 몇번 나우터에 있는 거냐? 3번 나우터에 있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3번 나우터에 23.3번 IP는 2번 나우터랑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론 나우터에서 정보 확인해 보니까 여기 30번 네트워크는 3번 나우터에 있고 3번 나우터에 23.3번 IP는 2번 나우터랑 연결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현재 아론이 알고 있다는 얘기죠. 자, 위에 올려서 보니까요. 자, 2번이 20번 네트워크는 2번 라우터에 있는 네트워크야라고 나와 있죠. 자, 그리고 2번 라우터에 23.2번 IP는 3번 라우터랑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2번 라우터에 12.1번 IP는 1번 라우터, 그러니까 나랑 연결되어 있어가 나와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아론 라우터에서 정보 확인을 열어보니까 30번 네트워크는 3번 라우터에 있고, 3번 라우터는 2번하고 연결되어 있고, 2번은 아론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럼 결국에 내가 30번으로 패킷 보내면 이렇게 가겠구나를 아론에서 다 처음부터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러니까 정보 확인상 봤을 때, 디스턴스 벡터랑 링크 스테이트랑 어떤 게더 자세합니까? 링크 스테이트가 더 자세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라우팅 프로토콜 선정하려면 선택하려면 어떤 걸 선택합니까? 링크 스테이트 선택하겠죠. 자세하잖아요. 정보 확인이.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강남역에 있고 역삼역 자, 요게 지하철 노선도인데, 만약에 지하철 노선이 디스턴스 벡터로 되어 있답니다. 자, 현위치가 강남역인데, 자, 여기 코익스 가고 싶대요. 그러면, 현재 지하철 노선도가 디스턴스 벡터 형식으로 만약에 되어 있답니다. 그럼 강남역에서 코익스 가려면, 코익스가 삼성역에 있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냥 어디만 알고 있는 거죠? 코익스 가려면, 여기 역삼 가야 되는구나. 근데 역삼 와서도 어떻게? 선릉 가야 되는구나. 선릉 와서도 아, 삼성 가야 되는구나. 그럼 삼성역 도착해야지 코엑스가 보여 있는 거죠. 네. 어쨌든 도착하겠죠. 네. 근데 만약에 지하철 노선도가 디스턴스 벡터가 아니라 네, 링크 스테이트랍니다. 자, 그럼 현위치가 강남역이래요. 자, 그럼 얘는 코엑스 가고 싶답니다. 그럼 강남역에서 코엑스가 삼성역에 있는지 압니까? 그럽니까?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삼성역까지 가려면 역삼 선릉 지나서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각각의 구간 사이에 뭐 2분 걸린다, 3분 걸린다, 2분 걸린다, 뭐 걸어서 5분 걸린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을 여기서 다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링크 스테이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둘다 똑같이 라우팅 업데이트하는 라우팅 프로토콜인데, 그러니까 업데이트할 때 포함되는 정보가 자세하냐 자세하지 않냐 그 차이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담당자가 봤을 때 또는 관리자가 봤을 때이 라우팅 프로토콜을 선택을 해야 된다면 아무래도 정보가 자세한 링크 스테이트를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OSPF를 많이 써요. 그래서 OSPF. 그 차이점 아시겠어요? 그 다음 패스 벡터는 나중에 BGP 내용 나갈 때 네, 그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존에 설정된 OSPF를 일단 삭제를 좀 할게요.